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다는 편견에 맞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그게 각각 떼서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몸의 불편함으로 생활의 독립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맞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땀 흘리며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 나도 할 수 있다는 진심 어린 열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우리 소비자들에게 나가는 제품이니까 항상 접을 때 꼼꼼하고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접어주세요. 장애인들이 자신의 조건과 적성이 맞는 곳에서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현장스토리 판에서 만나봅니다. 전주시 백제로변에 우뚝 솟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규모 때문인지 눈에는 잘 띄지만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실 텐데요. 이곳은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입니다.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키우는 훈련 업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직업 능력이 많이 향상된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에 있는 기업과 사회에 있는 국민들이 장애인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지사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상담과 훈련, 그리고 취업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모두 갖춰져 있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복합시설로는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저희 공단에 오시면은 고등부 학생 때는 취업 전 준비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들을 저희 공단에서 서비스를 받고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 발달장애인 훈련소한테서 발달장애인들한테 맞는 체험과 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장애인분들도 기업체에 특화되고 또 가장 알맞은 훈련 직종을 맞춤 훈련으로 받으십니다. 장애인들이 더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부에서는 기업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취업장애인을 위한 도움도 물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은 잘할 수 있는데 부수적으로 이동이라든지 문서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취업지원부서인데요.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들과의 상담과 직업 능력 평가를 거쳐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지원하는데요.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일단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자기의 능력을 평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평범한 성인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은 한계를 뛰어넘는 대단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런 시선들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스스로도 위축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 사람마다 장애도 틀리고 불편한 부위도 다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자를 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일자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이나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일을 하게 되고 나서 내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근속 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걱정들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최근 편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경제활동을 통해 당당히 홀로서기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든 데 가면은 일자리를 알아준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찾아와봤어요. 아, 그래요? 잘 오셨어요. 공단을 찾아온 이들이 가장 먼저 거치는 과정은 바로 상담. 상담은 취업을 준비하는 첫 번째 과정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눌까요? 저희 공단에 찾아오게 되면 이분들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곧바로 어떤 취업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요구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공단 내에서 진행되는데요. 취업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인관계 형성과 의사소통 훈련을 받고 취업에 필수적인 서류 작성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심리검사 및 직업평가 등을 통해 참여자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며 이후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내일 배움 카드 발급, 공단 내의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집중 취업 발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직자가 빠른 취업보다 훈련을 원하거나 또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간단한 테스트를 거친 뒤 원하는 일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능동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전망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적성검사라든지 또는 이제 작업 능력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자들에게도 공단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공단은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발달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 지체 장애인들의 훈련부터 취업 지원까지 모두 이곳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얻고 장애인들은 두려움 없이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죠.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 과정인데 실제로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그 고용을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그 대상자를 실제 모집하고 이후에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우리 훈련생들을 맞춤 훈련을 실시하고요. 그 이후에 취업까지 이제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업체와 연계한 어떤 훈련 과정이 맞춤 훈련 과정입니다. 전주 맞춤 훈련센터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반 제조 작업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한 전문 사무직과 서비스직 등 다양한 교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들 맞춤 훈련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저희들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일부는 이제 저희들이 제조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사무직과 서비스직 쪽에 취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주 맞춤 훈련센터에 입학한 분들의 수업 모습 궁금하시죠? 지금 이곳에선 사무직의 필수 작업인 컴퓨터 문서 작성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과 동시에 바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만큼 실용적인 교과 과정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무에 필요한 한글 사용하는 법 배우고 있고요. 한글을 활용하는 것부터 기초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수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은 사회생활에서 기본이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막힘없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직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글뿐만이 아니라 엑셀이나 회계 쪽으로 여러 방면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 맞춤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의 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취업자 역시 큰 부담 없이 초반부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 능력 또한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맞춤 훈련을 받고 가게 되면 현장 훈련 없이 바로 현장에서 바로 직무에서 우리 장애인 직원이 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맞춤 훈련을 통해서 해당 사업장의 직무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을 저희들이 충분히 높여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반영해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훈련 이후에 취업에 바로 성공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선 전문 상담 인력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전문 상담은 다양한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망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 상담 직무로서 훈련생들이 약 5주 정도 교육을 받는데요. 직장 해절이라든가 최소한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소양 과목을 공부를 하고 현장 훈련이라고 또 하거든요. 근데 현장 훈련은 실질적으로 여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화로 하게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하게 될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더해져서 훈련생들은 그야말로 준비된 인재로 거듭나는데요. 업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업체에는 지금 단기 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회사도 좀 더 인력 관리를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직 전환 안내를 드리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화를 통한 전문 상담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장점 때문에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고객 상담을 하면서 이 회사에서 원하는 그 요구대로 잘 전환을 할 수 있게끔 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땐 누구나 떨리기 마련. 장애인 취업자들의 두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실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며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금 혼자 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할 수도 있을까 봐 사전에 여기서 다 같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좋은 방법으로 가자고 지금 이번 주는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춤 훈련센터 이성화 센터장이 격려차 잠시 훈련생들을 찾아왔는데요.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누리 씨는 신장 혈액 투석을 매일같이 받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 걸리는 투석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 꿈을 펼치지 못했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센터가 생긴 이후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기간을 통해서 제가 일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되어서 사회인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업의 직무 분석부터 필요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맞춤 훈련, 그리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과 기업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주 맞춤 지원센터. 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의무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우리 교육자분들께서도 그 조금 더 노력하시면 충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하는 직장보다 좀 더 나은 일자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같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자리한 또 다른 공간.
이곳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전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입니다. 이곳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인데요. 만 15세 이상의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 선발평가를 거쳐서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훈련 과정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나에게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맞춤 훈련센터와 가장 큰 차이라면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그 특성상 적성이나 흥미를 찾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체험관에서 먼저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훈련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충분한 교감은 두 곳 모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훈련을 진행을 해야만 나중에 길게 인내심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고 흥미를 느껴야만 장기적으로 근속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라고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직업체험관. 먼저 찾은 이곳은 대중음식점의 주방보조 직무를 체험할 수 있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직업체험을 하면서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요. 외식 매장이기 때문에 위생관리 초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또 배식도 직무 진행하는데 이제 조금씩 적당한 양 덜어서 하는 그런 훈련들 해서 그런 거 배워가고 있습니다. 훈련생들은 주방 보조일 뿐만 아니라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법도 배우고 손님이 식사를 마친 뒤 식기를 정리하는 일도 이곳에서 직접 체험해봅니다. 또한 준비된 음식을 손님에게 가져다 드리는 일까지도 경험해보는데요. 새것이랑 주방 보조 하는 것도 제일 재밌었어요. 신기한 아기 인형이 있는 이곳에선 육아보조 직무를 체험합니다. 일도 일이지만 이곳의 교육생들이 만 15세 이상이다 보니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미리 경험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원래 몰랐던 것을 여기서 배우니까 많이 이제 실전으로 해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뿌듯하고 좋아요. 아기 태어나야 누우고 아기가 누울 가슴을 누워 갖고 할 거예요. 종합과 될 거예요. 발달장애인들은 지적 능력과 사회 적응 능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늦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다양한 훈련이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닌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을 좀 더 풍요롭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훈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담당 직원들의 고민과 배려가 곳곳에서 잘 느껴집니다. 이게 직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생활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역들까지 같이 되어 있고 특히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아주 힘들어하는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꾸며진 도서관인데요. 여기에서 발달장애인들은 도서관 정리나 도서 대출, 회원 등록 등 도서관 업무에 필요한 일들을 경험해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최근 전주시가 전북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사서로 채용하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사서보조 직무로 전주시에서 2019년도에 4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하시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들과
또 장애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자들을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사업장은 다른 곳에 비해 다소 이른 때였던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을 고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22명의 장애인이 한 가족이 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 친구들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장애인은 이거를 좋은 행동이 계속 연관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습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더라도 일반인에 비해서 더 책임감이 좋다는 거죠. 본부장, 이건 뭐 학교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공단의 임무는 장애인 취업 발산에 그치지 않고 취업 현장에 직접 나가 취업 당사자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살피는데요. 회사에 와서 현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6주 정도 하는데 한 2주째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만 그냥 보내놓고 담당 선생님으로서 안아볼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어려운 점은 없는지 또 선생님 모두 도와줄 건 없는지 이런 등등을 애로사항은 없는지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현장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과도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공단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애인 편의를 봐서 예를 들어서 기계 기구가 좀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도르래 같은 걸 달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또 장애인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게끔 좀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세상은 결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당당히 꿈을 이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기술과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제가 많이 발전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한국장애인공단에서 훈련받으시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